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첨점TV입니다. 오늘은 미러키에서 나온 브러 시리즈 2세대 모델 M12 라인 FID-632C 모델과 FPD-632C 모델을 제가 좀 소개, 왜 18V 모델을 소개를 하지 않고 12V 모델을 제가 소개를 하냐면, 보통 이제 오늘 손님이 말씀하셨는데 18V 라인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10.8V 모델 아니면 뭐 14.4라고 나오는 모델들을 사기에는 힘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갈등이 생긴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미러키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미러키 제품은 외관상으로는 10.8V 모델과 같은 라인에 속하고 있지만 사실상 스펙을 따져보면 10.8V 라인과 18V 라인 중간에 위치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임팩트리 같은 경우에는 토크 값이라 그러죠. 토크 값이 힘이죠. 10.8V 라인은 보통 110에서 120 사이에 위치하고요. 18V 라인은 보통 180에서 190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47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요 FPD-632C 같은 모델은 철제 타공이 13파이, 그리고 블럭, 이제 벽돌 같은 경우에는 13파이까지 또 같이 타공을 할수 있고, 목재 같은 경우에는 35파이까지 타공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서, 가정에서 쓰시기에는 이 제품을 사셔도 뭐 힘이 모자라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10.8V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보통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봤자 8파이가 정말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 정도 힘은 충분히 발휘를 하고도 남는 제품이라서 가정에는 이 제품을 두고 쓰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현장에서나 아니면 공방에서 이런 M12 요 임팩 모델을 사용을 하셔도 토크 값이 147까지 되기 때문에 뭐 공방 작업이나 아니면은 전기 작업 그런 데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히 부담이 없는 모델이에요. 뭐 하루 종일 피스를 박아야 되는 뭐 18V 라인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힘이 모자라지만, 아니면 다른 18V 라인에서 조금 좀 오버 스펙인데 했던 분들한테는 요 미러키 M12 제품 같은 모델은 제격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 임팩트 드릴은 하나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 속도 조절하는 요 부분에서 전 모델에서는 1단과 2단 이렇게만 체크가 됐었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1, 2, 3단과 타공 모드가 따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에서 썼을 때는 이 정도, 보통 이제 전기 작업하실 때 간단하게 쓰실 때 쓰는 모드고요. 2단은 보통 공방 작업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속도고, 뭐 3단도 뭐 공방이나 아니면 다른 피스 작업하실 때 쓰시는 분들이 쓰시는 모드이고,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요 타공 모드입니다. 타공 모드로 나왔을 때는 1, 2, 3단은 똑같은 힘으로 계속 돌아갔었잖아요. 근데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천천히 올라가는 요런 기능을 넣어놨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구멍을 뚫으실 때 너무 빠르게 속도를 측정을 하시게 되면은 센터를 잡지 못하고 헛도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는 천천히 뚫으셔야 되는데, 천천히 뚫었다가 속도를 점점 올리셔야지 제대로 된 타공이 가능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살짝 그런 느낌을 날수 있게 기본 스펙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칭찬하는 부분이고, 그립감 같은 경우에도 요 트리거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트리거인데, 그래도 미끄러짐이 많이 없고요. 손잡이 부분이 길고 요 고무 그립이 전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립감도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런 그립감이라는 게 개인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맞고 남한테는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잘 받는 거고요. 헤드도 이제 미러키 특징처럼 살짝 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습관인데 이제 쓰시는 분들마다 다른데, 이것도 제가 쓰기 좋아하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전장이 전작보다 많이 짧아져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요즘에 전장이 짧아지는 게좀 유행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전부 다 전장을 짧게 해서 나오는 타입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요 632C 같은 모델은 6A 배터리 하나와 3A 배터리 하나를 같이 끼워줍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작업할 때는 요 6A 배터리를 끼워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좀 경량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3A 배터리를 끼워서 하시면 됩니다. 3A 배터리를 끼우게 되시에 무게가 1.2kg거든요. 그리고 요 미러키 라인은 견고한 대신에 다른 10.8V 모델보다는 무게가 꽤 무겁습니다. 무게가 조금 무거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아니고 무겁습니다.
이 무게조차도 10.8과 18V 라인의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 해머 드릴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해머 드릴의 타공 능력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기에는 18V는 조금 오버스펙 같고 10.8V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으면은 요 M12 모델을 사용하시면은 정말 괜찮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제품을 자주 사용하지만 뭐 딱히 힘이 딸린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6A 배터리와 3A 배터리가 하나씩 들어있고요. 그리고 앞에 척을 풀 메탈 척으로 장착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비트를 물어주는 힘이나 길이로 구멍을 뚫다가 뒤가 원형으로 된 길이는 자주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빠지는 현상도 최소한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13파이 척을 이제 2분의 1이라 그러죠. 13파이 척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길이는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척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해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특별한 뭐 차이점이나 그런 건 없지만 써보면은 힘이 굉장히 좋은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요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목재와 철제 콘크리트에 제가 타공을 해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만 더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설명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뒤에 제품 사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FID 임팩 모델로 3단으로 조절해놓고 제가 피스를 박아볼 건데요. 처음에는 요 50mm짜리 접시머리 외날 피스, 목재형 피스를 제가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잘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는 요 델타 피스 90mm짜리 목재형 외날 피스거든요. 이걸 한번 박아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철판용으로 쓰시는 피스인데요. 육각머리 양날 피스, 좀 두께가 두껍습니다. 이거를 헤드를 교체한 다음에 한번 박아보도록 할게요. 10.8V라는 점을 유의해서, 12V라는 점을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10.8V 모델들에 비해서 확실히 힘이 좋습니다. 확실히 들어가는 게 버벅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요. 18V와 비교해도 크게 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보통 여타 10.8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다 보면은 이런 긴 피스 같은 거나 이런 셀프 피스 같은 거를 박아보면 중간쯤부터 이제 임팩이 쳐서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손으로 힘으로 좀 눌려서 들어가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8V 모델과 비슷하게 어차피 요 나무기 구조목이라는 원목이기도 이제 연목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뭐 힘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쭉 밀려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90mm로 제가 한 번 더 박아보면 제가 힘을 누르지 않아도 어차피 임팩트 드릴의 장점이라는 게 회전 방향으로 쳐서 피스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잘 살려서 피스를 박으실 수가 있고요. 뭐 공방에서 작업하시면은 굳이 18V를 쓰시지 않고 요 12V 모델을 쓰셔도 정말 상관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 해머 드릴로 제가 일단 목재에다가 35파이로 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13파이 척이기 때문에 굵은 것도 체결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멀티날이라고 목재 전용 날이 아니고 이제 뭐 철제, 스테인레스, 목재를 겸용해서 뚫을 수 있는 35파이의 멀티날이라서 이 제품을 가지고 제가 목재에다가 한번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같은 경우에는 최대 파이가 35파이이기 때문에 좀 많이 버벅거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일반 전용 목재날이 아니고 요 멀티날을 사용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크게 무리가 많이 가거나 뭐 열을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멍이 확실하게 타공이 됐는지 확인되진 않지만은 이 정도 깊이까지는 제가 타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 구멍을 뚫지 않고 뭐 한두 구멍 뚫는 거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요 햄머 드릴로 콘크리트에다가 제가 한번 타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제가 콘크리트를 들고 와봤고요. 8파이로 체결을 한 다음에 제가 해머 모드로 놓고 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뚫은 깊이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타공이 굉장히 잘 되고요. 기본 10.8V 라인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18V 제가 주로 타공할 때 쓰는 모델이 디월트 996 모델인데 그 모델보다는 당연히 힘이 떨어지지만 뭐 크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목재는 제가 35파이 최대 타공 능력치를 들고 왔고 이제 이런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 8파이를 들고 왔는데 가정에서도 구멍 열 몇 개를 계속 뚫으시는 게 아니고 보통 뭐 많이 뚫어봤자 뭐 세네 개 정도를 뚫으시기 때문에 그 정도 작업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 임팩트릴과 해머드릴 미러키 브러시리스 2세대 모델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리뷰를 해봤는데요. 가정에서 쓰시기에는 충분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쓰시기에도 뭐 크게 모자라지 않는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V와 비교하면 물론은 능력치는 떨어지지만 10.8V와 비교하면 충분히 자기 값어치를 하는 제품인 것 같으니까요. 인터넷으로 모델명을 한번 알아보시고 조금 더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고요. 미러키 브러시리스 2세대 임팩트 드릴 해머 드릴 리뷰였습니다.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